학교폭력을 다룬 OTT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학폭 고발 열풍이 일자 이번엔 교사의 폭력, 즉 교폭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교폭으로 번지는 학폭 이슈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거 교사로부터 부당하거나 지나친 폭력을 당한 사람들의 고발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사로부터 당한 학교폭력, 20년 전의 일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글을 작성한 A씨는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골방에 끌려가 1시간 동안 맞은 뒤 평생 그날의 악몽에서 살고 있다고 호소했는데요. 비슷한 경험을 당했다는 글이 다수 올라오면서 지금이라도 교육청 등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적 차원을 넘은 학대 수준의 교폭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교폭 고발 움직임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동학대 처벌법상 폭행죄 공조 시효는 성년이 된 이후 5년, 상해죄는 7년 등으로 시효가 길지 않고 폭행 관련 증거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교사의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리꾼들은 비일비재했지만 그땐 그걸 폭력으로 여기지도 못했지. 어른이 돼서도 못 잊을 상처. 이제라도 피해자에게 사과하면 안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